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네, 꽃다방 김마담 오늘 자 김늑입니다. 주인공 2995님께서 오늘 김늑님 나오신 데서 어젯밤에 찾아보고 노래도 들어봤는데 와 음악 천재시더라고요. 오늘 기대가 됩니다. 박복경님 김늑 찾아보니까 사진상으로는 원슈타인 닮았어요. 저만 그렇게 느낀 건가? 이승우님 늑이 형 멋지다. 우리 늑이 형 착하고 멋진 형입니다. 어 동생 이승훈 동생 있어요? 아 그 군대에서 만난 동생인데 고맙다 승훈아. 오 또 서아야 사랑해 장우야 가자 장우야 가자 장우 자 장우라니 장우는 또 누구야? 기타리스트. 아 기타리스트 네. 최장우 네. 또 그 옆에 베이시스트 네 정재민입니다. 그리고 드러머는 최재혁입니다. 최재혁님. 네 사람이에요. 어, 자, 반갑습니다. 어쨌든, 어, 데뷔 연도로 올해로 잡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데뷔는 19년에 싱글 발매하면서 데뷔를 했는데. 2019년? 네. 아 그럼 꽤 됐네. 4년이나 됐네. 근데 그때 발매하고 이제 바로 코로나. 어 그것보다도 저도 저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진 않았어가지고 아 네 본격적으로 한 건 올해가 맞는 거죠. 오 네 아 그럼 데뷔는 뭐 꽤 됐네요. 네 맞습니다. 오 근데 뭐 아침창은 이제 처음 나오는 거고. 네 맞습니다. 방송 많이 해봤어요? 처음. 방송 자체가 처음이에요? 네. 허? 근데 하나도 안 떨어요. 어떻게? 다들 프로라서. 프로라서? 좋아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자, 그 장우 씨는 네네. 프로하고 아마추어하고 뭐가 차이가? 프로하고 아마추어요. 네? 어, 전 전문성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 네. 전문성. 뭐 데뷔가 되어 있는 사람이 프로라고 전 생각합니다. 데뷔가 돼 있으면 네. 라디오 정도 나와야 프로죠. 어, 무저 감사합니다. 어, 사실 그 프로와 아마추어 음악이나 뭐 예술하면서 프로와 아마는 어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뭐 옛날에 왕들도 막 궁정악사보다도 더 연주 잘하던 왕들도 많대요. 다만 아마추어는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 프로는 그냥 끝까지 하는 사람. 김늑도 오래오래 하는 밴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그 저기 그 슈퍼루키로 그 펜타포트 무대에 섰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음 연주하는 거겠네.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아 사람들 많으니까 어때요? 어 신이 그냥 저절로. 네. 그 사람들한테 받는 기운이 있어요, 그죠? 네, 확실히. 그, 네. 역시. 어. 처음 느껴봤는데, 어 더 큰 무대 서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더 큰 무대 서게 될 거예요. 그거는 저기 어 그런 그 뭐 썸머 페스티벌, 락 페스티벌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아침창 듣는 가족분들은. 진짜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너무 신납니다 지금. 지금요? 네. 여기 나오는 거 어머니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나? 네. 그럼 지금 듣고 계시겠네. 그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아마도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왜? 아주 민망해가지고. 민망? 예. 네. 아유 서아야 사랑해님은 장우 친누 저 서아가 저희 조카 이름입니다 선생님. 네. 아 조카가? 네네. 아 저는 원래 김창한 아저씨 팬인데 아가 키우는 젊은 아줌마입니다. 전 맨날 육아하며 아저씨 라디오 듣는데 오늘 이 자식이 나오는지 몰랐잖아요.
이건 저도 몰랐던 내용이어가지고. 아니 깜짝 놀라서 소름 돋아서 소리 질러 아가가 깜짝 놀라 울었잖아요. 이것들아 잘해라. 혹시 몰랐네요. 또 장호야 장원 아저씨 사인 좀 받아오죠. 어, 이따 한 분만. 아유 누님이 재밌으시네. 누님이 아침잠 가족이시네 뭐. 아무튼 애가 있어가지고 네.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듣나 봐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누님이랑 가까운 데 살아요? 장호 씨? 저는 은평구 살고 누나는 파주 쪽에 살아가지고 아 좀 떨어져 있네. 차로 가면 또 금방 가서 조카 보러 자주 가요? 죄송합니다. 자주 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요새 바쁘니까. 근데 거기 손등에 그 뭐예요? 이게 그 서아야 사랑해라고 안 써 있는데. 아 그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랑 누나랑 저 생일을 숫자로 손등에 적었습니다. 오 가족들의 생일을. 네네. 아 뭐 착하게 살자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네 분은 어떻게 만난 거예요? 어떤 사이에요? 친구? 고등학교? 아니면 제가 좀 공연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작년 말에 뭐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올려서 급조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분이? 아 진짜 음악으로 뭉친 사람들이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아침창에 나와서 이제 누님도 듣고 어머니 아버지도 듣고 계신데 자 잘 해보겠습니다. 첫 곡을 뭘 해볼까요? 처음 발매 2019년에 발매한 싱글 스트로베리라는 노래. 스트로베리? 네. 딸기가 좋아서?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만든 노래예요? 옛날에 이게 딸기 던지고 놓은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을 착안해서 만들었어요. 아 어린 네. 시절에 네 맞습니다. 자 스트로베리를 청해 듣겠습니다. 준비해 주시죠. 네. 일어나서 주섬주섬 지금 악기를 챙기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방송이 처음이다 보니까 자. 재민씨 네?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되셨습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이야기를 나눌게요. 그때 떠나간 밤길이 이제 와서 또 생각난다면 난 그걸로 못 자라게 되겨 날 말도 알아줘요 그대게 날 우릴 부족해 나요 이미 우리가 보낸 시간 안에 많은 게 아니 늑 김늑 씨 아니 뭐라고 커뮤니티 뭐라고 올려놨길래 이렇게 멋진 분들을 만난 거예요? 어 그냥 이제 뭐야? 공연하고 싶습니다. 공연하고 싶습니다. 예. 음악 같이 하실 분? 예 맞습니다. 이랬더니 이렇게 네 사람이 모인 거예요? 예 세상에 그거 좋네. 예 많이 좋습니다. 야 세상이 그렇게 해서도 이렇게 그룹이 탄생하고 네 와. 그룹이 만들어지기가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맞습니다. 근데 한 5만 년 동안 같이 연주한 것들 같아요. 오. 예? 야, 만숙이님께서 듣고 계신 부모님 뿌듯뿌듯하실 거예요. 좋은 선배이신 차원님과 함께 꿈의 무대라니 제가 다 부럽습니다. 최은숙님, 김늑 좋지만 김늪이라고 해도 좋겠어요. 매력 있는 음색이 늪처럼 슬슬 저의 마음을 잡아당깁니다. 이경우님 제목은 달달한 딸기인데 가사는 나를 더 알아달라는 애절한 가사네요. 가사를 음미하며 듣다 보니 은근 중독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오. 아니 순둥순둥하게 생겼고는 아주 타고난 락커네. 오, 김기수님 네 분 모습이 때묻지 않은 순수 청년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야 진짜. 재미 씨. 네. 재미 씨는 이 김늑이 밴드가 네. 어떤 밴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김창완 밴드 이거 싶습니다. 이기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요일 날 메인 스테이지. 펜타포트 메인 스테이지. 오. 오.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아유. 재미 씨는 김창완 밴드 공연 봤어요? 저 일요일 날 그 다른 일정이 있어갖고 펜타포트는 같이 못했습니다. 아 바쁘셨구나. 최재영님 네. 최재영님은 이렇게 밴드 만들고 나니까 뿌듯하죠. 최재혁 씨는 저기 누나나 뭐 있어요? 동생이나? 누나랑 형 있습니다. 누나랑 형 막내예요? 네. 오 누나하고 형이 이거 밴드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조용한 가족들이네 다들. 비교적 관심이 있는 게 이제 김늑? 네 저희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는? 네 아침에 고기 반찬 해주셨어요. 오 성연경님 김늑님의 팬클럽 네임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팬클럽 이름이 있나?
아니요. 서하의 사랑해님. 근데 엄마가 저 문신으로 며칠을 알아두었답니다. 에? 장호 씨 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나. 최선홍님. 아들아, 네가 항상 어머니가 문자를 넣어주셨네? 이건 저희 어머니십니다. 어? 네. 최소 예? 네, 저희, 장호 씨? 네, 저희 어머니인데 이거 저는 보실 줄 몰랐네요. 아들아, 네가 항상 기도하고 있어. 멋지고 세상에 따뜻한 음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오, 야, 역시 가족이죠. 네. 음반 내가 갖고 이제 들려드리면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지. 맞습니다. 그죠? 네. 자, 두 번째는 뭘 들어볼까요? 네? 낡은 우리 사랑을 음원으로 듣고. 네. 그래서 4부에 라이브를 하자고 그러시는데. 네. 좋습니다. 우리 낡은 우리 사랑 곡 소개 조금만 해주시지. 무슨 노래인지?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 때 황혼기의 사랑 노래를 상상하면서 만든 건데, 여기 가사 중에 이제 아내와 물리적으로 이별하는 상황을 좀 담은 노래입니다. 아, 그래요? 네. 들어보고 4부에도 이어집니다. 오늘도 그대 내게 보낸 미소 덕에 갈아준 내 맘 불타올랐소. 아, 심장을 열어보세요. 상쾌한 바람이 불어요. 오늘도 그대 아침을 깨우는 햇살 창가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김청환의 아침창. 네, 아름다운 여친 김청환입니다. 오늘 꽃다방 김마담 김늑 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낡은 우리 사랑도 잘 들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직 살아 계세요?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네. 다 돌아가시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낡은 우리 사랑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 좀 낭만적으로 그냥 뭐 영원한 사랑 뭐 이런 걸 상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황혼기를 언니가 또 헤어지겠지. 네, 그 가슴이 얼마나 시릴까. 네, 맞습니다. 정은진님 노래 너무 좋아요. 단체로 헤드셋 쓸지 말지 타이밍 보시는 게 귀엽습니다. 이미경님 팬클럽 이름을요 김늪으로 하면 되겠네 뭐. 이승우님 오늘부터 팬카페 늪지대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오, 늪지대 괜찮은데, 그죠? 정양수님, 와, 기대 안 하고 보고 있었는데 이 밴드 뭐예요? 오늘부터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명미영님, 노래가 다 좋네. 찾아서 들어봐야겠습니다. 지우님, 그 펜타 슈퍼루키 결승에서 이 노래 듣고 김늑의 밴드에 반해서 라디오까지 들으러 왔잖아요. 다른 노래들도 너무 좋아요. 김늑 밴드 화이팅입니다. 자, 그러면 또 노래 청해 들을 텐데 이번에 어떤 걸 해볼까요? 마이 러브라는. 마이 러브? 네. 이것도 곡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이거는 또 아까는 황혼기의 사랑이었다면 이거는 좀 미숙한 소년기의 불도저 같은 그런 사랑을 담은 노래입니다. 직진하는 그런 사랑을 담은. 직진하는 사랑? 네, 그렇습니다. 장호 씨. 네네네. 장호 씨는 이 My Love 들어보니까 어땠어요, 곡이? 되게 제 성향이랑 되게 잘 맞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답이 맞나요? 좀 맞는지 뭔 틀린지 나도 모르겠어요. 아, 그렇게. 네. 아, 네, 뭐 정. 예. 네. 본인이 뭐. 아, 좋아합니다 이 노래. 정재민 씨는. 네. 네. 저는 낡은 우리 사랑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불도저 같은 사랑보다는 그 진호 느기가 원래 문예창 작가였었거든요. 아, 네. 그래? 그래서 글을 잘 써요. 근데 낡은 우리 사랑 그 가사가 되게 좋아서 저는 좋게. 5932님 와우. 우리 아들 재민아 음악하기 잘했네. 엄마가 김창원님 엄청 팬이잖니. 사인 받아와. 자,
장동윤님, 진호, 재민, 장호, 재호 화이팅. 동생들 멋있다. 그 같이 팀 하시는 형님이세요. 동희 형. 동희 형이 그 앨범 네. 프로듀싱 많이 다 해주시고 원래 같이 기타도 연주하시고 라이브도 그랬는데 네. 아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으시네 오늘 보니까. 자, My Love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난 널 보러 가는 길에 마주치는 모든 풍경마다 마다 눈부셔. 어디 미술관의 그림처럼 간직하고 싶은 걸 내게도 이런 마음이 다시 찾아올 줄 몰랐네. 이젠 거리를 가득 채운 이름도 몰랐던 불나 단어 쓰도 향기로워. 다 필요 없어 그저 네가 나를 보며 웃어주면 너의 하나의 삶에 늦은 봄이 내린 것 같아. 분명 너를 적에 느꼈던 감정들과는 달라 너를 만나고 모든 게 변했네. 두루 다 감고가 네 말할 때 우리 만남이 운명이라고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고. Baby you're my love 내게 다가와줄래. My love 내 모든 걸 다 줄게. My love 네 입술이 닿을 때마다 내 시간은 멈춰요. Only baby you're my love. Hey, hey, yeah. 비명조차도 지를 수 없네. 나를 배려하는 행동 하나하나 다 귀여워. 어떤 낯선 놈들이 나타나도 지켜주고 싶은 걸 세상 거꾸였던 내가 너를 위해 용사가 됐네.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냐. 내 사랑이란 걸 깨달았네. 짧은 계절 속에 우리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다네. 더는 바라는 게 다가와줄래. My love 내 모든 걸 다 줄게. My love 네 입술이 닿을 때마다 내 시간을 멈춰요. Money baby you my love. 감사합니다. 야, 초창기 락앤롤 밴드 같아요. 임연희님 걸레질하다 노래 목청에 막 끌려 보라 켰잖아요. 누구래요? 짱입니다. 늑이에요 늑. 1948 마이 러브 이러는 게 마이 늑 이러는 것 같아요. 저 벌써 빠져버린 걸까요? 송광훈님 팬클럽 이름 정했는데요. 그 같아요. 그윽.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그윽. 야, 조은혜님. 아, 팬클럽 이름이 안윽이 어때요? 안윽이 안윽이도 뭐... 좋고 안윽도 좋고. 네. 오, 안윽 좋네. 마음에 듭니다. 안윽 다 좋네.
근데 재민 씨, 네. 재민 씨는 이게 호불호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면에서? 음악적인 면에서. 근데 네.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그 내장류 좋아합니다. 곱창. 형 술 좋아하십니다. 근데 다들 형 뭐 동생 하는데 누가 제일 막 형이에요 여기선? 여기선 제가 제일 형. 아 재민 씨가 제일 막내는? 저쪽에 계신 드러머. 체제요? 네. 네. 아 막내가 드러머구나. 싱글싱글하는 게 아주 인상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레코딩 할 때는 다른 멤버였던 모양이죠? 판을 낼 때는? 같은 멤버. 판을 갓 2019년에? 아 그때는 네. 그때는 저 혼자 했었고. 그때는 혼자서 네. 했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레코딩을 하고 이제 데뷔를 하고 왔는데 밴드는 없고. 네. 근데 이제 라이브를 하고 싶어서 팀을 꾸리게 된 거구나. 네. 아 두 두 번째 곡 안 또 한 곡 뭐 할까요? 춤이나라는. 춤이나. 춤이나? 네. 춤이나 추자. 추자. 약간 네 약간 그런 겁니다. 네. 언제쯤 만든 노래예요? 이게 작년 겨울에 군대에 있을 때 만든 노래입니다. 아 그럼 체대한 지가 얼마 안 됐구나. 네 맞습니다. 근데 금세 군기가 다 빠져버렸네. 아유. 얼마 안 돼? 예? 네? 너무 즐기다 보니까. 참나. 춤이나 춰보죠 그러면. 네 춤이나 네. 춰보겠습니다. 네. 됐어요? 네 준비 됐습니다. 네 준비가 좀 오래 걸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 괜찮아요. 네. 네. 춤이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늘 똑같은 이 밤을 좀 특별하게 보낼까 해 지쳐버린 우리 몸이 내일도 견딜 수 있도록 너무 빠른 시간을 춤으로 늘어뜨리려 해 놓치는 너의 맘을 늦출 수 있지는 않을까 그대와 나는 느린 음악에 나는 오랜 바람을 비워 좁은 굴뚝 위로 때론 구름 사이로 함께 날아 세상은 작은 별빛이 될 거야 지금 너랑 춤출래 죽어가는 불빛이 네 두 눈 속에 걸려 있네 익숙한 음악 소리는 허공에 터져버리고
너도 잘 알고 있어. 여길 떠날 순 없단 걸. 네가 내 목을 안고 펑펑 웅장해도 난 아무 말도 못할 거야. 그냥 너랑 춤출래. 네, 꽃다방 김마다 오늘 김늑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민아님, 좁은 굴뚝이로 때론 구름 사이로 함께 날아 세상은 작은 별빛이 될 거야. 가사라 시적으로 느껴져 가슴에 닿습니다. 정말 팬클럽 만드셔야겠네. 성민님, 음악 스트리밍 앱 들어가서 팬 맺기 하고 왔어요. 다오람님, 대화할 때 영랑없는 짱구인데 음악할 때나 지금 돌변을 하네. 이승우님, 다음에 부산에도 공연 와주세요. 5932님, 재미난 누나다. 재미씨, 네, 네. 누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희주입니다. 정희주님? 네. 아, 엄마는 황미현님. 희주님? 회사에서 몰래 라디오 듣다 나도 창원님 사인 좀 받아다 줘라 그러셨네. 이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그러면 희주 누님이랑 몇 살 터울이에요? 저 이제 세 살 터울입니다. 세 살? 예. 야, 진짜. 밴드하기 참 잘한 것 같아요. 앞으로 또 공연 준비하고 있어요? 네. 지금 말해도 되나? 동두천 뭐 그런. 예. 여러 가지 경연들 준비하고 있고 음원 발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경연 대회 아직도 나가요? 네. 아직 신인이라 여기저기 이제 알아봐 달라고. 돈 벌어야 된다고. 네. 네, 저희가 돈이 없어요. 상금 타려고 갑니다. 맞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사실은 밴드 꾸려 나간다는 게 입이 여러 단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벌긴 벌어야지. 맞습니다. 어떻게든. 맞습니다. 네. 공연 좀 자주 해요. 네. 예. 요새는 네. 뭐 이렇게 큰 프로모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친구 밴드를 꾸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팬클럽도 생기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자체 기획해서 공연들 많이 해, 밴드는. 예. 그러면 여태까지는 홍대에서 주로 공연하셨나? 네, 홍대 이태원 이런 데서 주로. 아, 이태원에도 클럽이 많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무대 서면 돈 좀 생기지 않아요? 입이 많아가지고. 순이님, 매니저는 계신가요? 제가 해도 될까요? 매니저가 있어요?
입이 많아서 더 늘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신예 밴드 김늑과 함께 아주 싱그러운 아침이었습니다. 자, 오늘 출연하신 김늑 그리고 최장호, 정재민, 또 최재형님, 또 누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오늘 끄고 자 김늑의 추천곡인데 검정치마 Everything 띄워드리고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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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에러 에러